안녕하세요, 건프로입니다. 가끔 이메일로 이런 연락들이 와요. 이번에 성수동에서 족발집 창업하는데요. 조언 좀 해주세요.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되는데 괜찮은 홍보 방법 하나만 알려주세요. 집 근처 가게가 매물로 나왔는데 보증금 5천에 월 200이고요. 뭐 개인 카페예요. 어떤가요? 아, 최근에는 이런 메시지도 받았어요. 월 순수익 5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버는 사업 아이템 추천 바랍니다. 보통 온라인으로 해결될 수 있는 질문들은 정해져 있어요. 그 모든 분야를 막론하고 질문자의 태도에 의해서 그게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를테면 질문하는 사람이 얼만큼의 관심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예의를 차리느냐, 뭐그 부분이에요. 만약 짧은 한 줄의 질문을 하면서 엄청난 조언을 바란다면 그건 도둑놈 심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100자의 질문을 하면서 1000자 이상의 답변을 기다리고 100자의 질문에 100자의 답변을 하게 되면 전문성을 운운하면서 속으로 실망하게 일쑤이고요. 그 누구도 성의 없는 질문에 성의 있는 조언을 해줄 사람은 없을 거예요.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장사를 함에 있어서 가게 주인은 다들 손님의 주머니에 눈이 가 있어요. 저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서 내 물건을 사줘야 할 텐데, 내 음식을 먹어줘야 할 텐데 하고 말이죠. 하지만 이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유는 그렇지 않은 주인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있는 그런 돈주머니만 보고 있는 주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손님이 뭘 좋아할지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하는 주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같이 뚫어져라 돈만을 보지 않고 먼저 내어줄 것을 보고 있어요. 떡볶이를 팔아도 그렇고 생선회를 팔아도 그래요. 라면 한 개를 팔아도 뭘더 넣어줘야 좋아할까를 고민한다는 거죠. 심지어 치즈를 더 넣어야 할지, 아니면 떡사리를 500원을 안 받고 1000원을 안 받고 그냥 줄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백만장자 메신저라는 책을 쓴 브랜든 버처드는 이런 비슷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누군가에게 갑자기 걸어가서 프렌치 키스를 하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무언가를 부탁하거나 카톡으로 알려줘, 조언해줘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생전 처음 보는 손님에게 이 떡볶이를 드시오라고, 이 라면을 드시오라고 하는 걸 말이에요. 물론 책에서 나온 예시는 무언가를 부탁하는 이메일을 다짜고짜 쓴 사람들을 보고 꼬집는 것이었지만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봐요. 장사에서도 그가 이야기하는 말의 요지는 내 것을 먼저 줘라, 그래야 얻을 수 있다 였으니까요. 앞서 저에게 질문을 하신 분들 역시 단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다짜고짜 메일을 보내는 걸 거예요. 전 그분들을 전혀 몰라요. 질문하신 분들은 저 영상으로 봤으니까 친근하다고 느끼겠지만 말이에요. 제가 가끔 프렌치 키스를 당하는 느낌을 받는 이유겠죠. 백종원 대표가 예전에 식당 사장님들을 좀 서운하게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아마 골목식당 초반을 지나서 중반 정도로 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유가 솔루션의 대부분이 퍼주기여서였거든요. 그러니까 마진을 조금 남기고 손님이 좋아할 만큼 많이 주라는 거였죠. 맛은 당연히 백종원 대표가 좀 손을 봐줬으니까 괜찮았겠죠? 그래서 사장님들이 고민을 하는 모습이 TV에 여러 번 나왔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따라 해봤더니 참 결과가 좋았어요. 뭐 서로가 만족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미 손님이 많이 올걸 예상하고 조리를 간편하게 하는 대신에 저렴하게 가격 전략을 짰다는 거죠. 특히나 이 대중적인 아이템일수록 더더욱 그런 부분을 강조했었어요. 하지만 이 백종원 대표도 해결하지 못하는 식당들도 간혹 있었죠. 뭐 먼저 내어주지 못하는 식당들. 그런 식당들은 백종원 대표도 포기를 했어요. 아니, 인성에서부터 문제가 조금씩 보였어요. 만약 백종원 대표가 아니라 방송의 힘이 아니라 그냥 유명하지 않은 일반인이 그들에게 똑같은 솔루션을 줬다면 어땠을까요? 시간은 오래 걸렸겠지만 어쨌든 살아남았을 거예요. 사장님들이 수긍만 했다면 말이에요. 방송의 힘과 백종원 대표의 네임드가 없기에 단숨에 손님이 몰려들진 않았겠지만 고만고만한 동네 가게들 중에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 통찰을 가진 실력 있는 코치들은 세상에 무수히 많으니까요. 그분들 역시 늘 강조하는 게 먼저 내어주는 것. 대부분의 사례에서 이걸 적용시켰더니 결과가 좋았다는 이야기를 자주 해요. 뭐 분명히 주목해야 할 부분도 맞고요.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얻으면서 태어났어요.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아, 이게 좀 아재 인증인 것 같아서 조금 부끄럽긴 한데, 타타타라는 노래 아시죠? 김국환 씨가 부른 그 노래인데 거기에 이런 가사가 나오잖아요.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걸쳤잖소. 네, 맞아요. 처음부터 무언가를 얻기만 했지 주면서 태어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20살이 될 때까지도 계속 받기만 하죠. 부모님한테서요. 장사를 할때 손님들 주머니에 돈을 빤히 쳐다보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몰라요. 습관적으로 말이죠. 이 20년 이상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게다가 돈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했고 보증금도 좀 솔찬히 들어갔잖아요. 월세도 내고 있고 임대료도 매달 나가고요. 직원들 인건비도 무시 못할 수준이겠죠. 당연히 손님과 돈을 주고받는 합당한 거래가 이루어져야겠죠. 허나 이 경쟁 상대가 그리 많지 않을 때에는 이게 가능해요. 가능했어요. 의정부 시내에 있는 9천원짜리 돈가스가
1km 떨어진 동네 6,000원짜리 돈가스와 그리 별반 다를 게 없으니까 지난달에 문을 닫은 거예요. 2,000원짜리 1인분 동네 떡볶이가 프랜차이즈 떡볶이집 1인분 3,000원보다 맛있고 양도 많기에 3년째 우리 동네에서 버티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먼저 내어줄 줄 알기 때문에 삐까뻔쩍한 간판을 단 대형 프랜차이즈를 3번이나 이길 수 있었다는 거죠. 혹자는 맛과 양이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해요. 저도 일부 동의하는 내용이고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본질은 먼저 줘야 얻을 수 있다예요. 식당에서 먼저 줄 수 있는 건 뭐 그리 많지 않아요. 그렇다고 무언가를 뭐 공짜로 막 주는 것도 이상해요. 해서도 안 될 행동이고요. 멋진 남자가 한 명 있어요. 딱 한 명 있어요. 얼굴도 잘생겼고 키도 커요. 뭐 돈도 많아 보이는 옷을 입고 있어요. 차도 좋고요. 그럼 여자가 관심을 가지겠죠. 그런데 이런 남자가 한 명이 아니라 많다고 쳐볼게요. 주변에 이런 남자가 셀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먼저 여자에게 다가가서 꽃도 주고 또 고백하는 남자가 미인을 쟁취하겠죠. 비슷한 맥락인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경쟁자가 굉장히 많은 게 아주 큰 단점이에요. 아니 절망할 정도로 경쟁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 남자처럼 먼저 다가가서 꽃을 주고 고백하는 남자는 드물다는 거예요. 다들 자기가 최고인냐 그냥 폰만 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제 구독자분들은 요식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참 많아요. 똑똑한 사장들의 모임이라는 이 네이버 카페에서 알게 되는 사장님들의 식당이나 카페를 네이버에서 제가 잠깐 쳐볼 때가 있거든요.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너무나 맛있게 보이는 음식을 저리도 저렴하게 팔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그 음식이 싸다라는 게 아니라 손님들이 올려놓은 후기를 보면 그 가치를 느낀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먼저 내어주고 있다는 게 바로 눈에 보이죠. 아마 이분들은 늘 외식업 공부를 하고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뭐 책을 읽거나 영상을 보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거죠. 가치를 담아서 파는 것, 먼저 내어주어야 얻을 수 있는 것, 이것들을 실천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굳이 음식을 싸게 팔아서 먼저 내어준다는 게 아니라 조금은 가격을 받아도 손님이 저렴하게 느끼게만 하면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15,000원짜리 양념치킨이 있지만 18,000원짜리, 20,000원짜리 양념치킨을 왜 시켜 먹는지, 3,000원짜리 국수로 끼니를 때우면 되지만 7,000원짜리 국수를 왜 사 먹는지, 이 부분만 간파를 해도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마음 편히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그걸 좋아해주는 손님이 생기고 조금은 여유롭게 사고 파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얼마 전에 이메일로 어느 한 분이 절실하게 꼭 만나고 싶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은 어느 곳이든 제가 있는 데라면 찾아오겠다, 그리고 제가 움직이는 반경에서 시간이 조금이라도 빈다면 그리로 가겠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이죠. 뭐 저는 절대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어쨌든 그분은 먼저 내어준 거예요. 그 정도의 시간, 비용 이런 거는 그분에게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이죠. 어디든 오겠다고 했으니까요. 저도 누군가를 만나고 싶을 때 먼저 내어줄 것을 생각해요. 당연히 찾아가는 건 기본이고요. 백종원 대표는 가성비로 유명하죠. 가격 대비 맛과 양으로 먼저 내어준 거예요. 저를 만나러 오겠다는 이 구독자님은 시간과 비용을 먼저 내어준 거고요. 이 동네 꽃집 아가씨는 인스타그램에 본인의 일상을 올리면서 공유하고 있어요. 이 역시 먼저 내어준 거예요. 자기의 일상을 말이에요. 부모님을 공격 안 하는 사람은 드물죠. 먼저 내어줬으니까요. 한없이. 이건 부정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물론 낳아줬으니까 이 근본적인 이유가 있기도 하겠지만 오늘의 이야기로 본다면 맥락이 비슷한 거죠. 장사에서의 먼저 내어준다는 것, 그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댓글로 좀 좋은 의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엇인지, 무얼 내주고 있는지도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저도 오늘 곰곰이 한 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이상 건프로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힘내시고요. 들어갈게요. 많이 파세요.